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바울의 항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탔죠. 왜 로마에 가죠?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하는 동안 굉장히 큰 시련을 만나게 되고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인데 오늘은 27장 앞부분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실 이 날씨가 배를 타고 나가기에 썩 좋지 않은 날씨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배를 타기에 부적절한 날씨고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감행했는데 이 율리오 백부장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배에는 굉장히 많은 곡물을 실었어요. 로마에서 필요한 그 곡식을 잔뜩 싣고 수송하는 배였는데 빨리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유 우리 빨리 가 하면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굉장히 순조로운 항해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갔는데 자 광풍을 만났다는 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고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이 완전히 배를 뒤집을 정도로 이렇게 힘차게 몰아치니까 배는 갈 곳을 잃어가지고 원래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 강풍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되었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닻을 내리고 그 곡식, 수하물,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그 소중한 곡식을 이제는 더 이상 배에 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수하물을 바다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 있는 기구들, 이제 사람이 살려면 집기들이 있죠. 침대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식기도 있고 그거를 몽땅 다 이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런 절망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게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내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이런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자, 23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자, 이제 내가 숨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제 바울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바울 때문에 살려준다는 얘기죠. 자, 바울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24절에 보시면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가이사는 어디에 계세요? 로마에 있잖아요. 이게 로마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네가 살아야지 황제 앞에 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바울을 살리는 것처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섬에 걸려서 살아나게 되리라.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양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사는 이방 사람들이고, 또한 자기 인정받으려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살려주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42절에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섬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세상에 취해, 친구에 취해 매일매일 술 먹고 화끈하게 놀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아내가 집사님이신데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 집에는 돈 안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그 돈 밖에는 얼마나 잘 쓰는지 정말 펑펑펑펑 쓴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술친구도 많고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다쳐가지고 정말 이제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우리 양반 그냥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좋대요. 돈 쓰러 막 다니지 않으니까 막 차라리 좋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하신 것 같다고, 이 사람 그렇게 정신없이 허랑방탕하게 정말 가족에게 돈 가져오지 않고 그 돈 세상에 펑펑 쓰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술 끊게 하시고 버릇 고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이 사람 살리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예, 그래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본인의 방탕한 생활도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생사 갈림길에서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간직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계속 사고치고 계속 문제 일으켰는데 눈물로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가족의 기도 덕분에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너가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에 탄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육체적인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렸고 이 지구가 이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 환경이 되도록 그 걸음이 되는 그 역할을 한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일터에서, 동네에서, 친지 가운데,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한 채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나는 나쁜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평화롭고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살아왔는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살아가도록 살아왔는지요? 내가 전화하면 자녀들이 반갑게 전화받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10번, 20번 전화해도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잔소리하려고 전화했다고 전화 받지도 않고 완전 씹어버리고 멀리하려고 가까이 자녀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그러지는 않는지요? 제가 이제 사랑의 집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 자녀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장례까지도 나라에서 치러주는 그렇게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다투는 사람도 사이가 좋아지고 사이가 안 좋고 벌어진 사람도 화목하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고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가 생기는지요. 나로 인해서 화목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화평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말 들었어요. 근데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꼭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누가 너 이런 말 하더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사이좋게 지나다가 내가 해주는 그 말로 자 누가 나 안 좋게 생각한다는 그 말들은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괜히 가서 따지고 전화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 전해도 정말 이 인생이 부족한데 꼭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속을 긁어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 눈을 이렇게 상심지를 키우고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나는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요. 성령의 사람일까요? 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일까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뭐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청년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굉장히 착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이 청년이 있는 곳에는 뭐 누구나 다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고 따뜻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져서 그 청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부모님이 참 좋으시니 자녀도 저렇게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자녀는 누구 얼굴을 세운 겁니까? 부모님 얼굴을 세운 거죠. 자, 자녀의 마음가짐과 자녀의 삶의 태도와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얼굴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욕먹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의 얼굴을 세우는 사람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얼굴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위대한 분이시란 것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주셨죠. 왜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지 24장에 우리 24절을 아까 보셨죠. 자,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뭘 할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바울은 백부장 앞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총독 앞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왕 앞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내는 이유가 재판받는 거예요. 자, 재판받을 때 바울이 나는 죄가 없다. 왜 내가 잡혀왔는가 하면은 나는 이것을 전했다 하면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전했다. 이 일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니 당신도 이것을 믿으시오.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왜 황제 앞에 섭니까? 황제 한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다 믿잖아요. 세계의 지도자가 믿으면 그 세계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최고의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을 가진 최고의 제국의 그 최고의 황제 앞에 이 바울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너를 살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탄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확한 구절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이사 앞에 가서 설 수 있도록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바울이 할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먼 구름 위에 있는 얘기고 나는 오늘 돈 벌어야 돼.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자녀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필요한 것이 돈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부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서 뭔가 의지할 데를 찾다 보니까 괴란 데를 왔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선 어떤 절대자가 내 인생을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 예수님 제발 내 앞에서 걸거적거리지 마시고 좀 뒤에 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싹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또 어떡해요? 또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적절히 사용하는 자로 사용하면서 막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와서 되게 맡기는 거 많은 것처럼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명령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해줘.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뭐가 이렇게 왜 안 해줘. 하나님 당신 힘이 있어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무례하게. 이거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 처음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갓난 아기는 엄마한테 엄마 제가 뭐 할까요? 안 하잖아요. 금방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힘들어요. 배 아파요. 이러죠.
그럴 때 그 부모는 이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 무조건 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도 너무 이뻐서 다 줘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이제 커요.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어느 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만들 줄 알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거 엄마 아빠 드릴게요 하면서 꽂아주면은 그 카네이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하나 받는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뻐하죠. 그때 이제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걸 드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기쁜 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야 나만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좀 기쁘게 하니까 내가 더 기쁘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중에 용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정상인데 30, 40, 50, 60이 돼도 70이 돼도 90 노인네한테 가서 나 용돈 주시오 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장애죠. 정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받기도 합니다. 나 먹고 사는 게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자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일상생활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주인 없으면 일 안 해요. 그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뭐 물건 쓰다가 남은 거 있으면 주인 허락 없이 그냥 아 이렇게 많은 거 하고 하나 또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허리가 부러지고 내 팔다리가 더 부러지고 너무 고생하고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고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믿을만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도 된다. 저 사람 이론도 안 속인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되고 신용이 있어지는 정직한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그리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요. 또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딴 사람은 승진하기보다 이 사람 승진해 준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너고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이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보기만 해도 좋고 가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존재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저 사람 가까이 오면 잔소리만 하고 화만 내고 술만 먹고 그냥 술 주정하고 나는 안 봤으면 좋겠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부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살려두신 것은 바울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꼭 바울처럼 바울과 같진 않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소. 당신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참 좋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면 데려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그 돈,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버리면 그 땅, 그 돈 이 땅에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살아있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로마까지 가야 되기에 그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함께 살아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절로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살아났어요. 근데 마지막 또 변수가 있네요. 이제 섬에 가까워 오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갈까 봐. 자, 여기에서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면 바울도 죄수니까 바울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뭐예요? 살려야 돼요. 아직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누구를 통해서 살려줍니까? 율리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자기 임무가 이 바울을 황제 앞에 데려가는 건데 중간에 사람들이 죽여버리면 자기 임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땅만 보고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 우리 동네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